계속해서 우리 지역 훈훈한 미담 소식을 최정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영득사가 대전 서구에 있는 다자녀 가구와 경로당에 백미 150포를 기탁했습니다. 영득사 해봉스님은 다자녀 세대와 경로당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 유성구 온천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안전에 취약한 폐지수거 어르신 35명을 대상으로 실버 반딧불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실버 반딧불이 사업은 폐지수거 어르신들의 야간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업으로 온천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르신들에게 야광조끼와 반사테이프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남대 기계공학과 자작자동차 동아리가 학과 장학금으로 15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장학금은 자작동아리 학생들이 국제대학생 자작자동차 대회에 출전해 받은 상금 전액으로 기탁된 장학금은 기계공학과 학생들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CNB 뉴스 최정아입니다.